박정아 씨보다 물론 못하지만 하나 아이돌 씨 예. 쌓였던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자들한테 쌓였던 거. 뭐 불만이었던 거는 무조건 짐을 제가 들어야 된다는 거. 아, 어. 화장실 갈 때 성민 씨가 들어주는 거예요 가방을. 그렇죠. 야 오늘 괜. 되게 무관심해가지고요. 예. 키군자 헬멧을 좀 바로 썼으면 좋겠는데. 편하게 잘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성민 씨. 예. 이렇게 세 분을 찍어주셨는데. 예. 종현, 키, 써니. 이렇게 세 분을 찍어줬네요. 써니 씨도 발끈하시는데 성민 씨, 써니 씨부터 네. 써니 씨 마음 좀 안정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소녀시대 연습을 하면은 밤새 또 연습을 하잖아요. 춤 네. 연습을 네. 눈곱이 이렇게 낀 상태로 오빠 왔어 이러면은 그런 거 보고 연예인처럼 느끼진 못할 것 같아요. 선배님, 성민 씨 발 냄새 나요. 콩도전이다, 콩도전. 제가 같이 라디오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근데 성민 씨가 신발을 벗고서는 이렇게 의자 위로 양반 다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아. 지금처럼. 네. 전 그날 하수도 네. 뚜껑 열어놓고. 아! 저 머리 아파요. 예, 왜요? 아, 혹시 성민 씨 신발 벗었나요? 아니, 안 벗었습니다. 예. 싶어서 가수가 될 생각을 했거든요. 오. 깔끔하다. 은지원 씨, 사실입니까? 많이 사람 됐습니다.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스캔들이 났던 것 중에 좀 황당했던 스캔들이 뭐였는지. 우리 써니 씨. 저는 여기 앉은 성민 씨랑. 성민 씨랑. 맞아. 기억난다. 네, 스캔들이 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가 그 라디오를 할 때였어요. 저희 둘이 같이 진행을 할 때. 그때 네. 이제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너희 라디오 띄우자고. 아하. 둘이 스캔들 좀 내주겠다 그러시면서 계속 둘을 이제 붙이시려고 몰아가셨는데. 네. 라디오 다 끝난 다음에 괜히 터지더라고요. 터졌군요. 막상 라디오 할 땐 안 터지고. 네. 그때는 발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그죠? 아이돌이 무서워하는 거. 가장 최악의 캡처는 눈이거든요. 눈. 그래서 저희 희철이 형은 눈을 안 감아요. 그 눈을 살짝 이렇게 가리면서 눈을 싹 감고 뜨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진짜? 하더라고요. 계속 뜨고 있군요. 네? 그분 지금도 활동하시고. 16 이상 18이야. 찍네요. 눌렀나요, 성이 넘겨짚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은밀을 했고. 그 맛을 느낀 거는. 자, 네. 결과 나왔습니다. 눌렀어? 결과, 풍민 씨는 누를만 하죠. 눌렀죠? 예. 성민 씨. 본인 얼굴에 만족하시는 거죠, 성민 씨는? 슈퍼주니어 내에서는.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는 그냥... 나한테 확실히 밀린다는 친구. 은혁이요. 은혁 씨. 은혁이. 은혁 씨. 예. 대단합니다, 와. 춘장이 그거잖아요. 네. 다 찍어 먹는. 그렇죠. 검정색 소스. 예, 그거 찍어 먹는 거죠. 그럼. 짬뽕.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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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 틀렸습니다. 하카니트. 허리와 S라인. 200원. 성민군. 3,200원의 도전입니다. 문제 주세요. 힌트 주세요. 포크. 그렇죠, 포크. 포크. 최영양? 토마토. 야. 이 정도면 모르는데? 하나, 둘, 셋! 스파게티. 스파게티! 수정양, 정답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야! 아니! 송판. 송판. 오. 성민. 식품. 식품. 정답. 48. 48. 자, 은지. 262의 굴.